미국과 중국을 사는 양매수 전략을 하고 한국, 유럽 뭐 이런 건다 줄여라라고 제가 떠들고 다녔어. 왜? 미국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때 그다음으로 좋은 지역이 중국이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가던 돈들이 좀 진정되잖아요. 달러 약세가 출현하니까. 그 과정에서 중국의 유동성들이 좀 좋아지고, 중국의 유동성이 좀 좋아지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돈을 풀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그게 이번 경기 부양 정책의 타이밍이 바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직후에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에 그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비유통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에 있는 대부분 상장 기업들이 국영 기업들이고, 그 국영 기업들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관계되어 있는 다른 그 공공 부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이제 내다 팔게 될때 시장이 강력한 공급 압박, 과잉 공급 문제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잉 공급 문제들로 인해서 항상 중국 증시는 어마어마한 주가의 급등이 나타날 때마다 이런 비유통 주식 또는 다른 공공 부문에 의한 주식 처분, 증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붕괴되곤 했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나타났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특히 금융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비유통 주식들 안 팔겠다. 저것도 유동화시켜주겠다. 정부가 가져가주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유화책들을 쓰고 여기다가 이제 지급 준비율도 인하해주고 앞으로 경기 부양하고 특히 펀드들 만들어서 주식도 사줄 것처럼 보여지니까 주식시장이 이제 불이 붙었죠. 그래서 불이 붙어서 올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증시가 이제 홍콩 증시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등이 아마 튀르키예인가 그렇게 나오죠. 자, 이만큼 중국 증시라는 것의 특성이 오늘 다 나왔습니다.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냐? 예, 정부 정책에 대단히 민감하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여건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이게 중국 증시의 특성입니다. 즉, 자기네 일정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자기네 정부, 중국 정부가 좀 주식시장 너무 힘들고 인민들이 힘들어하니까 부양해줘야 되겠어. 주가를 좀 끌어올려서 우리 비유통 주식들 좀 팔아볼까? 작전을 하거나 이런 필요들이 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릴 때 대부분의 명칭은 뭐 경기 부양이라 그러고 비유통 주식들도 좀 팔게 한다. 더 나가서 돈도 뿌려주겠다. 이러면 사람들이 또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있었던 주가 폭락 다 잊어버리고 뛰어듭니다. 예, 한국도 이랬어요. 한국도 1989년 국민주 상장. 예,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포스코라든가 한국전력이 다 그때 상장했어. 그때 상장해서 주식시장을 박살냈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의 20%가 상장됐거든요. 끝장났죠, 그냥. 바로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말았는데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중국 증시가 여러 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고생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패턴이랄까요?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할 때 주식시장이 바짝 오른다라는 걸 알고 그때 뛰어듭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될 때좀 수익이 났다 싶을 때 팔아치우는 이런 단타 성향의 장세들이 2008년에도 한번 나타났었고, 그다음 2015, 16년에도 또 역시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중국 증시의 상승을 단타다 이렇게 보는 쪽에 있고요. 그래서 프리즘 가입 고객들 중에 상당수가 이 징검다리 연휴 중에 리밸런싱 신호를 받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한 상품 따라 중국 주식이 들어가 있고 또는 그 비중들이 달라서 벌어진 일인데요. 가입한 상품들이 좀 중립형이거나 또는 성장형 쪽인 분들은 중국 비중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주식시장이 최근에 난리가 났으니까 이거 지금 매도해서 리밸런싱 하는 그런 매매들 신호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 신호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왜?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한번 오를 때 적절하게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좋죠.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비중 확대 의견이었어요. 오랫동안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비중 확대였고 특히 지난해 연말 저희 방송에서 제가 몇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유튜브 채널에 있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을 사는 양매수 전략을 하고, 한국, 유럽, 뭐 이런 건다 줄여라라고 제가 떠들고 다녔어요. 왜? 미국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때 그다음으로 좋은 지역이 중국이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가던 돈들이 좀 진정되잖아요. 달러 약세가 출현하니까. 그 과정에서 중국의 유동성들이 좀 좋아지고, 중국의 유동성이 좀 좋아지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돈을 풀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그게 이번 경기 부양 정책의 타이밍이 바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직후에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만 이번에 돈을 푼다고 해서 앞으로 그럼 좋아질 거냐? 중국 정부가 2021년에 했던 공동 부유 정책 혹시 기억나세요? 마윈 그 회사 뺏어버리는 거. 디디 추싱이 그 중국의 최대 택시콜 회사인데, 우버 같은 회사인데 미국 증시 상장한다고 그랬다가 망할 뻔한 거 보셨죠? 그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부자들에게서 돈을 뺏어서 나눠주자. 대부분 공산당원 in my pocket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경제를 지금 쓰고 있다고요, 정책을. 그 정책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부동산 시장이 너무너무 힘들고 주식시장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 돈 풀어서 돈을 주겠다. 좋죠. 차액 실현기회다. 이렇게 볼 사람들이 아직은 더 많지 않겠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달라진 태도, 가장 대표적인 게 공동부유 폐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시진핑 주석이 자기 목을 걸어야 되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디플레이션에 빠져서 경제가 허덕거릴 때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서 단기적인 부양 정책을 쓴 것이다. 이럴 때 저는 리밸런싱 잘 하자 입장이 되겠습니다. 뭐 맥스 10%죠. 네, 저는 뭐 10%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10%가 이번에 뭐한15% 된 거잖아요. 그러면 5% 팔아야 되는 거죠. 저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장기 전망은 어둡다. 다만 이 나라는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되게 투자하기 좋은 나라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힘들 때 얘만 갑자기 오르는 경우들이 2015년에 한번 올랐잖아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 나라를 비워가는 게 무서워서 들고 있는 거지, 이 나라에서 아주 큰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갖고 가는 나라는 아니다라는 게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 한국입니다. 한국이 1980년대, 90년대 그리고 최근까지도 중국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중국은 정부가 비유 통지를 던지고요. 우리나라는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네, 오너님들이 던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 모양이고 중국도 저 모양이고. 이게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죠? 그렇습니다.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다. 그리고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는 나라는 경제가 성장해도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자산 배분의 차원에서는 뭐 성장하는 나라니까 가져가야 되지만 비중을 전체 자산 배분에서 크게 가져갈 이유는 없는 나라들이다. 한국, 중국 모두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